자, 그럼 이번에는 임진강 군남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역대 최고 수위인 40m를 넘나들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네, 연천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는 댐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까지 물이 차올라서 아주 위험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홍수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젯밤 40m를 넘어선 군남댐 수위는 지금은 35m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천 주민 1,200여 명은 홍수를 우려해 인근 대피소로 몸을 옮겼었는데 날이 밝으면서 대피령이 해제돼 지금은 전원 귀가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추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남댐은 어제보다 다소 줄어든 초당 8,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며 수위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 수위인 31m를 크게 웃돌고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곳 군남댐 인근 지역을 둘러봤는데요. 농경지는 물론 강변 식당들도 진입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임진강 주변 도로도 여전히 진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어제 12m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8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중부지방에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군남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